안녕하셨습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아니 이것들이 누굴 호구로 하나, 이씨. 무엇인가가 가슴을 쿡 찌르고 그와 동시에 후끈거리는 것이 얼굴로 확 솟아오르면서 이런 말이 서슴없이 튀어나올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언제나 친절하게, 쿨하게, 마음 넓게, 포근하게, 이해심 넓은 듯 아량을 베풀어 잘해줬건만 이런 자신을 존중해주기는커녕 내게 함부로 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슴을 쿡 찌르는 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이고 온갖 정성 들여 키운 자식이고 어렸을 적부터 사귄 친구이고 마음을 턱 터놓고 지낸 직장 동료라면 더 속이 뒤집힐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억울한 마음에, 분한 마음에 심장은 몽둥이질을 해대고 얼굴은 화끈거리고 잠을 자기 위해 누워도 온갖 추측과 잡념 때문에 쉽게 잠들기도 어렵습니다. 아니 잘해준 내게 사람들이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젠 그렇게 호구가 돼서 당하고 사는 것을 그만둬야 합니다. 잘해준 만큼 대우는 못 받더라도 최소한 호구 잡히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가정에서, 직장에서 호구 인생 끝장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느닷없는 감사 헌정 광고 시간입니다. 42호 인생 후반전을 맞이한 모든 사람들의 놀이터,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가 오픈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여러 출판사로부터 협찬을 받아 카페 론칭 이벤트가 한창인데요. 협찬해주시는 그 고마움에 보답하고자 마음을 담아 협찬 도서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감사 헌정 광고이니만큼 광고비 받고 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스몰 빅 미디어의 도서 50을 처음 겪는 당신에게입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책이에요.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 책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나이 50을 앞두거나 지나고 있는 분들에게 변화하는 삶에 흔들리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50대엔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몸과 마음은 물론이고 사회적 지위, 경제적 상황, 인간관계 등 삶의 모든 면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50대 이전엔 가족이나 회사 등에 얽매여 꿈이나 자존심 등을 포기하고 살아왔다면 50부터는 잃어버린 나를 되찾고 진정으로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할 때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 그러니까 50대가 아주 정말 좋은 시절이 되는 거네요. 저는 이 책이 꼭 50대에게만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50대뿐만 아니라 인생 후반전을 충만하게 살고픈 모든 분들, 40대, 60대, 70대도 읽어도 아주 좋을 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스몰 빅 미디어의 도서, 50을 처음 겪는 당신에게입니다.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면 추첨을 통해 드실 수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Like a Hellcat. 당하기만 하는 만만한 호구 인생을 끝장내는 법 첫 번째, 천사 되기를 포기하자. 사람들이 참 이상하죠. 친절하게 대해주고 인간적으로 존중하며 대해주었는데 화나는 일이 막상 생기면 다른 사람에게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잘 대해준 사람에게 와서 지랄지랄합니다. 아유, 지랄이라고 말했다고 또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아, 이런 상황을 지랄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대체 뭘 지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지랄지랄합니다. 착하게 대해주면 아, 이 사람 내게 잘해주는 고마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도 잘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만만하게 보고 함부로 해도 되는 물러터진 사람으로 본다니까요. 세상 인심이 이렇습니다. 이게 어디 밖에서만 벌어지는 일이겠습니까? 집에서도 그러죠. 자식들에게 오냐오냐 참아가며 키우면 의례 엄마는 아빠는 그런 사람인 줄 알고 무례하게 대해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챙기고 배려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합니다. 자기만 아는 그런 자식을 보노라면 아이고 저런 걸 뭐하러 애지중지 키웠나 하는 자괴감이 들죠. 배우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연애 시절부터 다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힘들더라도 내가 움직이면 아내가 또는 남편이 편해지겠거니 하는 마음으로 대해줬더니
이젠 꼼짝 않고 하인다로듯 하거나 아예 생각이나 의견, 감정조차 없는 바보 취급하려 듭니다. 아유, 당신이 뭘 알아? 알긴 왜 몰라, 이씨. 제가 직장 생활을 건설회사에서 시작했습니다. 저야 본사에서 일하긴 했지만 현장을 방문해 보면 아주 새파란 젊은 관리 직원이 아버지뻘, 할아버지뻘 되는 사람들에게 반말하고 쌍욕하면서 대하는 것을 보고 아주 즐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분고분 인간적으로 나이 자신과 배려해서 대해주다 보면 지시사항도 듣지 않을 뿐더러 우습게 보고 덤벼들고 그러다가 결국 통제불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기어오르지 못하게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현장에 오면 처음부터 사람을 거칠게 다루는 것부터 가르쳐준다 그래요. 아니 뭐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고쳐야 되는데 이거. 당하기만 하며 사는 만만한 호구 인생을 끝내기 위해서는 싫은 건 싫다, 우면 좋다, 그런 거 하지 마라, 나는 슬프다, 아프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나라는 인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알려줘야 합니다. 나한테 그러지 말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그 희망부터 내려놔 버려야 합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좀 차다, 인간미가 없다, 정이 없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겠지만 그런 소리를 듣더라도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선을 확 분명하게 긋는 것이 호구 잡히지 않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자식에게도 말입니다. 당하기만 하는 만만한 호구 인생을 끝장내는 법 두 번째,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 진심을 다해 도와주겠다는 마음을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떠넘겨도 되는 것으로 이용하려 듭니다. 도와주겠다고 말해놓은 것도 있고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거절하는 것은 해본 적이 없다 보니 자신은 항상 쓸데없이 바쁩니다. 거절하지 않고 언제나 받아주는 사람은 호구 잡히기 딱 좋습니다. 부탁하는 사람치고 정말 자기가 바빠서 자기 능력으로는 그 일을 할 수 없어서 그래서 부탁하기보다는 귀찮은 일 툭 던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떠넘기는 사람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부탁하고 한 치의 미안한 마음도 없이 돌아서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데 넘겨받은 사람은 거절하지 못한 바보 같은 자신에 대한 뒤늦은 후회와 분노, 지금 하고 있는 일과의 조정이나 충돌, 기왕 해주는 거 잘해줘야 한다는 그 심적 부담감에 심사가 복잡해집니다. 아유, 마음 편치 않죠. 더구나 일을 떠넘길 때는 에이, 대충 알아서 해줘. 뭐 잘하면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원하는 바를 흐릿하게 얘기해 놓고선 일을 받을 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일을 성의 없이 했네, 사람 부탁을 이런 식으로 받았네, 이렇게 할 거면 처음부터 못한다고 하지 왜 한다고 해놓고서 이따위로 했냐며 성을 냅니다. 나쁜 놈이죠. 상대방이 나쁜 놈이 분명하긴 한데 그 부탁을 애초부터 거절하지 못하고 받은 사람도 찌질한 호구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거절하는 것이 왠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거절할 때 괜히 궁색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관계를 깰 수도 있다는 부담감에 또 호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부탁을 들어주는 것을 선택하는데 그거 거절해도 관계 깨지지 않거든요. 거절할 때는 변명하는 듯한 태도 말고 그냥 쿨하게 도와주고 싶지만 바빠서 도저히 안 되겠다는 식으로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생각외로 상대방도 쉽게 물러섭니다. 혹시라도 쉽게 물러서지 않고 몇 번씩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아이 왜 그래? 아이 부탁 좀 하자. 비벼대도 절대 물러서면 안 됩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호구 잡힙니다. 만만한 호구 인생을 끝장내기 위해서는 의연하게, 쿨하게 거절하세요. 당하기만 하는 만만한 호구 인생을 끝장내는 법 세 번째, 일관성을 유지하자. 호구화 되지 않기 위해서 침범해서는 안 되는 경계선을 확 그라고 말씀드렸죠. 이 경계선은 항상 그 자리에 변함없이 있어야 효력이 발휘되고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경계선이 어느 날은 느슨해졌다, 또 다른 날은 팽팽해지고 기분 좋은 날에는 경계선이 뒤로 물러섰다가 언짢은 날에는 앞쪽에 멀찍이 나와서 들쑥날쑥 가늠할 수 없다면 사람 꼴 우습게 되고 도전받기 딱 좋습니다. 싫고 좋음도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사람 대하는 것도 일관성이 있어야 만만하게 보지 않습니다. 자기 팔자 자기가 꼰다는 말이 있죠. 원칙 없고 일관성 없이 착하고 선량하게만 산다면 늘 당하기만 하는 만만한 호구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착하다는 말을 그 사람 호구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듣는 세상입니다. 남들이 우습게 넘보지 못하도록 모두에게 착한 사람 될 필요도 없고 거절할 줄도 알고 원칙에 대한 일관성을 지키고 산다면 안에서든 밖에서든 호구 잡힐 일은 절대 없을 거라 자신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마냥 착해서 호구 잡히는 일은 더 이상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